남PD, 네. 남PD는 지금 쓰는 아이언이 포지드야 아니면 주저클럽이야? 어떤 거를 선호해? 저는 포지드예요. 포지드요? 이유는? 뭐? 뭐? 다른 이유는 또 있어요? 보통 이제 메이커 체들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제일 인기 모델이 포지드라서 그냥 포지드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포지드는 그냥 뭐 쇠를 밀링해서 만든 거. 그리고 쇠 자체도 좀 많이 연한 쇠 소재를 쓰고 있고, 주조는 틀에서 쇠를 부어서 찍어내는 거. 보통 그렇게 이제 구분하죠.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유독 한국 사람이 포지드 클럽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역시도 옛날 그랬고. 근데 선수들은 약간 좀 다르지. 선수들은 이 클럽의 라이각하고 로프트를 변화해 줄 수는 있어요, 포지드 클럽이. 주조 클럽은 그게 어렵고. 피팅할 때요? 피팅할 때. 그리고 치기 편한 것들은 주조 클럽이 훨씬 편한데, 단조 클럽은 약간 좀더 정교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지드 클럽을 많이 선호하는데, 나는 이제 굳이 왜 포지드를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낼까? 왜냐면 선수들도 주조 클럽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상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고정관념? 꼭 포지드가 좋은 채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주조도 굉장히 좋은 채가 많다. 나한테 맞는 클럽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공 띄우기 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 클럽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클럽 보면 요 가운데 뚫려있는 이 중공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공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클럽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클럽 페이스. 면하고 이 뒤에하고 떨어져 있어 이 무게가 뒤로 배분되어 있지. 그럼 무게가 뒤에 있으니까 공 띄기가 굉장히 편해. 맞추기도 편하고. 근데 굳이 포지드 치면은 무게야 요즘에 나온 게 이제 뒤로 많이 또 나와 있지만은 중공 구조처럼 이렇게 무게가 확연하게 뒤로 빠져 있진 않아. 칠때좀뭐 어려운 면이 있고, 아마추어분들은 골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거리 너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윗 스팟이 좀 넓고 좀 공도 잘 뜨고 그런 클럽을 치다 보면은 편하게 쳐서 막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어느 연습 과제에 대한 목표가 좀더또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교한 채를 쳤어. 포지드 클럽을 쳤어. 헤드 작은 거 쳤어. 스윗 스팟 굉장히 작아져요. 공도 잘안 뜨고.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 스핀도 먹고 공이 뜨는데, 그러면 그 채가 딱 공이 안 나가니까는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더 세게 칠 거란 말이야. 어떤 연습 과제를, 훈련이 정확히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장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입문용 클럽. 어차피 실력이 좋아지면은 좋은 클럽을 바꾸는 게 맞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윙에 대한 어떤 원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그것도 몸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급자용으로 한번 조절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다른 스포츠도 난 똑같은 것 같아. 스키 같은 것도 봐봐, 스키. 스키 초보자 가는데 정말 플렉스 굉장히 강한 거, 부츠라든지 플레이트 강한 거 주면 회전 못 시키거든. 어렵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플렉스 약한 걸 시키면 굉장히 회전이 잘 돼. 그렇게 기본기 연습하다가 조금 더 내가 이제 기술을 좀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플렉스를 올려서 타면 더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클럽은 수준에 맞게 치기 편한 거가 난 일단 선호한 편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제 주위 분들이 한 분도 클럽의 단계를 낮춰서 골프의 재미를 굉장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는 더 좋은 장비, 더 비싼 고가 장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맞는 장비를 선호하는 거는 필요하지. 그게 만약에 나한테 맞는 장비를 선호하는데 그게 약간 좀 비용이 좀 지출된다. 그건 난 좋다고 봐요. 괜찮다고 봐요. 무조건 저가 사야 되고 바닥부터 시작해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장비를 쓰는데 약간 가격선이 중상이야. 그러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을 모르고 내 수준을 모르고 나의 연습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채는 누가 썼으니까는 나도 이 채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분들 제일 하지 마셔야 될것중 하나가, 자, 그 남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크린 갔잖아요. 스크린 가서, 야, 너 이거 무슨 채야? 나 한번 쳐볼게. 빵 쳤는데 잘 맞았어. 그거 첫 번째. 그래서 바꿔지는 거첫 번째.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는
연습생이 하는데 바람 소리도 너무 세게 나. 그 나는 당연히 스티플 써야 돼. 스티플이라는 S. S를 써야 돼. 이런 식 분들. 이런 식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 솔직히 요즘 다 잘 나와서 어느 클럽이 좋고 어느 클럽이 안 좋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각 회사마다 초급부터 상급자 라인업이 다 돼 있고 준비가 다 돼 있어.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만 잘 하시면 되지. 레슨 항상 꼭 받으시고, 레슨. 그 다음에 꾸준한 연습 꼭 하시고 하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골프 칠 수 있는데. 아, 이걸 제가 이제 왜 피디한테 물어봤냐면은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좀 드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남 피디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번에 저희가 드라이버에 대한 그 레슨 영상을 찍어 있을 때 클럽 페이스 정보를 알려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좀 좋으셔서 야마에서 아이언도 클럽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달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클럽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클럽 세 개를 받고 나서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120이란 클럽 드라이버 120인데 이것도 같은 120 시리즈인데 남피디아 봤을 때 이거 주조 같아, 단조 같아요. 봐봐. 나 이거 처음 보고 단조인 줄 알았어. 단조 클럽. 근데 이게 주조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220은 이거 당연히 봤을 땐 주조처럼 보여. 그죠? 뭉툭하고 막 그러니까는 헤드 크고. 그래, 그러면 120, 220이 주조 클럽이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써있어. 파워포즈더라고. 아. 그럼 이건 단조 클럽이거든. 그러면 단조는 이거 하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이걸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 분들이 유독 후지들을 많이 선호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클럽이 따로 이렇게 후지드 클럽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후지드가 좋긴 좋은데. 네. 그러면 나는 봤을 때 120도 후지드 느낌 나는데. 쳐봐도 후지드 느낌 나고. 아, 쳐봐도요? 쳐봐도 주주의 느낌을 잘 못 받아. 근데 그러면 이 후지드 클럽을 그럼 왜 4G드만 선호를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의문을 던진 게 그거였어. 4G드 클럽 선호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내가 초보자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꼭 4G드보다는 주조 클럽도 한번 선호해볼만하다. 선수들도 주조 클럽을 많이 쓴다. 그 이유는 내가 치기 편하고 나한테 잘 맞는 클럽. 그럼 여기서도 한번 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하나에 네. 한 다섯 번씩만. 다섯 번지만. 다섯 번씩만. 네. 이거는 첫 번째는 110 먼저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출발 각도 낮고 채도 잘 빠져. 빠진 느낌도 좋고. 그리고 크지 않아가지고 헤드 모양도. 그리고 나는 이게 좋은 게 어드레스 쓰면은 밑에 이 숄 부분이 네. 일자로 딱 펴있죠, 이렇게. 아, 지금 이게 뭐예요? 120. 아. 그래서 방향 쓰기도 편해. 이거는 220. 초중급자. 아까 쳤던 120은 이제 중상급자. 이거 이제 초중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크지? 근데 커도 부담이 없어요. 오, 소리가? 소리가 약간 조금 이렇게 짝 하고 맞는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의 채들은 대부분 다 타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을 맞았을 때 공이 굉장히 좀 멀리 가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가 많이 나와 있지. 공간이 많아. 이 중공 구조라는 구조 자체가 뒤에도 많이 빠져 있어. 120은 그렇게 안 뚫려 있어요? 120은 뚫려 있는데 이 정도 많이 뚫려 있진 않아. 비교 한번 해볼까? 네네네. 이게 120, 220인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뚫려있지. 뒤로 여기 뒤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봤을 땐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죠? 네. 근데 이게 살짝 딱 대고 보면은 네. 이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어드레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지. 뭐 1cm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근데 이제 처음 골프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220 같은 클럽으로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공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
공이 클럽에서 딱 맞아 튀어나간 느낌이 좀 더 잘 나간 느낌이다. 확실히 똑같은 힘을 쳤을 때 120보다는 물론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이 빵 튀어나간 느낌이면은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초급자분들은 그럴 필요 없죠. 초급자들 일단 거리가 좀 확보되는 게 중요하니까는 가볍게 치더라도 클럽 페이스에 공이 맞으면은 쉽게 편하게 공의 거리가 네. 비거리가 이제 확보되는 그런 클럽으로 쓰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살짝은 저도 만약에 연습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근데 클럽을 뭐 어떤 거 쓰시겠어요? 그 라운드 나가실 때 그러면 나는 220도 한번 선택할 것 같아.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틀리지? 요번에 치는 거는 리믹스 파워포즈드라는 클럽이에요. 아 근데 저는 진짜 120이 확실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 120, 220 클럽도 잘 나왔는데 네. 굳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난 이 생각해 지금 왜? 그냥 포즈드가 좋아서? 저 클럽도 난 충분히 치기 언니 너무 편한데? 근데 이미 이거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저 클럽이 너무 편하게 잘 만들어서인지 몰라도 네. 나는 진짜 쉽게 치면서도 공이 비거리도 확보되고 네. 방향성은 일단 뭐 스윙 궤도의 문제니까는 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쳐서 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도에서 치지 못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쳐도 내 공이 올라갈 건지 벌써 느껴요. 220 같은 경우는 딱 쳤을 때 공이 얼마큼 잘 나가겠다, 반발력의 느낌,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지. 120 확실히 주조인데도 헤드가 별로 크지도 않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이게 제가 이제 찍으면서 소리를 바로 앞에서 듣잖아요. 네. 세 개 중에 220은 너무 쨍한 느낌? 맞아, 쨍하고 나가지 공이. 그다음에 파워포지드는 뭐 묻는 느낌은 좋은데 딱 묵직하게 묻어나가는 느낌은 나. 네, 그런 느낌은 제가 소리로도 들리긴 하는데 그 중간을 좀 저희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그 중간인 120을 좀 선택하면은 맞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제가 이쯤 디자인으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을 선택하실 때 꼭 포지드만 선택하지 마시고 주주도 많이 쳐보시고 아이언 클럽도 리믹스 원정대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본인들한테 맞는 클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